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 'Cause I wanna know.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안녕. 제가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소개팅 뭐 요런 거를 할 일도 없기도 하고 한 것도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그때 막 소개받고 이러던 때를 떠올리면서 소개팅에 이렇게 하고 가면 무조건 애프터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너무 세안을 하고 직후에 건조해서 기초를 좀 덕지덕지 붙여준 상태고요. 원래는 웰라주 그 토너 패드를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다 써버려가지고 그냥 앰플로 지금 토너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요 소개팅 애프터를 위한 메이크업은 포인트는 눈동자부터인데, 오늘 렌즈는 요거예요. 오렌즈 글로이 원데이 브라운.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보거든요. 근데 눈을 볼 때 원래 이 사람 눈동자가 이렇게 맑은 브라운이다 싶을 때 뭔가 눈을 보면 묘하게 좀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렌즈가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의 렌즈라서 착용을 했고, 얘가 직경도 막 엄청 크지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딱 내 동공 홍채 크기에 맞는 듯한 그런 직경이어가지고 되게 내추럴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얘보다 사실 더 크면 아 누가 봐도 렌즈 꼈네라는 느낌이 들면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렌즈는 이렇게 끼고 일단 이 웰라주 토너 팩을 해줬으니까 이제 바로 기초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또 이 소개팅 애프터에서 가장 중요한,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무조건 피부거든요. 진짜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도 피부 메이크업이 깨끗하면 너무 이 사람 자체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의 약간 중점 포인트는 한 듯 안 한 듯 그런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피부는 마치 내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앰플은 역시나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썼죠. 이거는 다른 기초템들은 제가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이 웰라주 앰플은 완전 그냥 고정템처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피부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는 이 피부 속부터 촘촘히 피부 수분을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앰플을 발라주는데 아마 진짜 이 피부 속부터 정말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앰플은 이 앰플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피부 메이크업 잘 먹으려면 오랫동안 꼼꼼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앰플을 먹여주고 이 위에다가 또 한번 먹여줄 거예요. 진짜 웰라주 앰플은 사계절 내내 안 쓰는 적이 없는 그런 앰플인데, 얘는 진짜 제 친구들부터 해서 제 남편이랑 저희 친오빠까지 진짜 다 쓰는 앰플이거든요. 원래 약간 가볍게 하고 좀 기능이 떨어지면 안 쓰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속건조를 딱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케어를 하는 걸 원하는 분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겹 깔아주고, 그리고 이 앰플이 초저분자부터 완전 초고분자까지 불순물을 다 제거한 100%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면 진짜 써본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만족하는 앰플입니다. 이 다음에 좀 더 이거를 흡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로, 요 부스터 힐러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피부 메이크업 퀄리티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오늘은 좀 탄탄하게 오래오래 가야 되니까 이렇게 꼼꼼히 흡수를 해줬으면 이제 요 상태에서 피부를 딱 만져봐요. 그러면 이렇게 쫀득하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빨리 쫀득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되게 만져보면 엄청 시원하단 말이에요. 요게 요 히알루로닉 성분 자체가 주는 그 시원함이기 때문에 딱 요 시원한 정도가 되면 이 다음 단계 기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쓸 크림은 드디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리던 웰라주의 히알루로닉 크림이 나왔습니다. 오!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샘플 단계 전부터 기다렸던 크림이거든요. 이 히알루로닉 100크림 정말 제가 앰플에 푹 빠졌을 때부터 히알루로닉 크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시카크림이랑 이 웰라주의 히알루로닉의 궁합도 너무 좋지만 이 웰라주 히알루로닉 자체를 너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히알루로닉 성분으로만 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진짜 웰라주에서 진짜 피드백이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드디어 크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너무 영롱하죠. 이미 나는 받자마자 써가지고 이 정도 쓴 상태인데 이거를 제일 좋아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도 히알루론이 앰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크림이 나오자마자 제 남편도 쓰더라고요. 제가 토너나 앰플은 진짜 제형이나 마무리감 상관없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까다롭단 말이에요, 제가. 특히나 크림은 이 제형에 대한 마무리감에 엄청 까다로워서 과연 화장을 잘못 깨줄 것인가 아니면 내 피부에서 겉돌지 않는가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히알루론산 맛집답게 역시나 이 크림도 진짜 속건조에 너무너무너무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정말 좀 촘촘하게 발리는 느낌의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바르고 나면 굉장히 좀 실키한 마무리감인데 프라이머처럼 수분이 내 피부 속을 메워주는 느낌인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게 다른 수분 크림들이랑 다르게 이 마무리감이 실키한 거에 비해서 때밀림 현상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속 수분을 진짜 확실하게 채워줘서 이 크림까지만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평소에 좀 너무 건조하네 싶은 날에 이 크림을 진짜 듬뿍 얹어주고 자면은 수면팩 한 것처럼 다음날 피부도 엄청 보들보들해져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제 피부 보이시나요? 시카크림이랑 이 약간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완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웰라쥬 시카크림은 수분을 채워주면서 진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그리고 이 히알루로닉 백크림은 속부터 겉까지 진짜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형도 둘이 진짜 다른데 시카크림이 히알크림보다 매끈한 느낌이고 딱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시카크림은 조금 코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히알크림은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의 스무디 제형인데 진정이 필요한 날에는 시카크림을 쓰고 그 다음에 수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할 때는 히알크림을 쓰면서 약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히알루로닉 100 앰플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조합을 진짜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너무 강조해야 될 점이 웰라쥬가 또 성분 변태잖아요. 그래서 성분 변태다 이 웰라쥬 히알 크림에도 무려 3번이나 정제 과정을 거친 히알수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또 순도 100% 히알수고 이게 정제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정제수가 많이 들어간 그런 크림들보다 훨씬 더 수분에 집중을 해서 내 피부 속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렇게 딱 채워주고 요쯤에서 제가 끈적임 테스트를 하나 할 건데 이 화장솜 있죠? 요거를 꽉 눌러주고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화장솜으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너무 바로 떨어져도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수분이 이제 겉을 감싸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붙이고 조금 뒤에 떨어지는 게 가장 수분도 채워주면서 마무리감이 많이 끈적이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꾹 눌러주고 여기 절대 이렇게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보면은 여기에 수분이 또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속수분만 꽉 채워준 느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백크림은 요 백 앰플이랑 같이 썼을 때 속건조 효과를 잡아주는 게 진짜 대박이어서 오늘같이 기초를 해줬을 때 저는 속건조가 확실히 더 잡히는 느낌이거든요. 완전 히알루론산 덩어리의 그런 제품들인데도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둘궁합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엄청나게 촘촘한 내 피부 속 사이사이를 수분으로 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남은 공간을 크림이 메꿔준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앰플만 썼어도 피부가 진짜 속건조가 확 잡혔었는데 이 크림까지 쓰면 피부 결까지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크림은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속에 수분을 꽉 채워줬으니까 피부 메이크업을 할 건데 피부 메이크업도 제가 기초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촘촘히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패출라 요거를 써줄 겁니다. 이게 스패출라가 못 쓰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잘 쓰면 진짜 내 피부인 것처럼 진짜 깐달걀 피부가 되거든요. 퍼프는 요 해림쌤 퍼프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은 파워패브릭 울트라 롱웨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 이거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데 호수는 1.75호예요. 이거를 쓴 이유는 제가 써봤던 파데 중에 가장 피부 표현이 촘촘하고 가장 지속력이 좋았던 파데였어요.
되어서 마스크에 묻어남도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엔 또 아무래도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바로 수정 메이크업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지속력 좋은 파데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손등에 짜서 스패출라에 요렇게 한번 싹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에 한번 묻거든요. 이 양이 많이 묻어있는 쪽을 딱 피부에 밀착을 시키고 요렇게 쓸어주면서 빈 공간 없게 이걸 되게 잘못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패출러는 내가 펼치는 만큼 발라지는 거여서 내가 진짜 뭉치게 펼치느냐 아니면 정말 균일하고 얇게 펼치느냐 이게 되게 차이점이 큰 것 같아. 대신에 균일하고 얇게 펼치면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지거든요. 솔직히 기초가 엄청 지금 간단한데 탄탄하잖아요. 근데도 피부 표현이 이 정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커버할 부분이 있으면 긁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런 커버할 부분들은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으로 커버가 올라가게 되면 좀 피부가 되게 안 예쁘게 좀 두꺼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버는 최대한 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 한쪽과 안 한쪽 스패출라로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면 내 피부 결 방향대로 스패출라를 좀 펼쳐줘야 피부가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돼요. 내 원래 진짜 피부가 좋은 것처럼 이마도 최대한 얇게 그리고 코 부분은 이 오돌토돌한 게 올라오는 게 너무 싫어서 거의 남은 양으로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 옆에 모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파데로 메꾸는 것보다는 컨실러 브러쉬로 그냥 메꿔주고 있어요. 일단은 베이스만 탄탄하게 잡아두고 나머지는 컨실러로 목에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했는데 목만 까마면 또 웃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촘촘한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커버를 못한 부분들을 좀 메꿔줄게요. 요거는 더툴랩 231번 브러쉬. 요거를 아까 쓰고 남았던 이 파운데이션을 양쪽으로 진짜 촘촘하고 고르게 묻혀가지고 이런 코 윗부분 그리고 코 커버가 안 된 부분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묻혀주는 거. 그리고 퍼퍼로 눌러주고 살짝 톡톡톡 두드려서 경계만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아이베베 파우더 이걸로 얼굴을 좀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제 경험상 얼굴에 이런 광이 많이 도는 것보다 얼굴은 최대한 광이 덜 돌고 좀 뽀송뽀송하면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고 윤곽도 좀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콧잔 등 이런 볼 쪽은 유분기를 없애주는 편입니다. 요게 속을 너무 잘 채워놔줘가지고 이렇게 광을 없애도 이런 식으로 좀 속광이 돌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코 쉐딩을 넣어놓고 갈게요. 막 엄청 진짜 진하지 않게 원래 내 코가 높은 것처럼.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털었을 때 되게 야들야들하게 힘없이 털리는 이런 브러쉬로 쉐이딩을 해주면 조금 연하고 내추럴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단단한 느낌의 브러쉬로는 약간 윤곽을 조금 또렷하게 잡기 좋고 이런 희말이 없는 이런 브러쉬로는 좀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표현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느낌을 낼 때는 이런 힘없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쉐딩도 진짜 막 자국 나고 이러면은 너무 웃기니까 최대한 내추럴하게 이 선만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게 내가 콧잔 등에 자국이 나가지고 의도치 않게 코가 한번 끊겼어요. 좀 색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대로 어쨌든 눈썹을 해줄게요. 눈썹은 제가 요즘에 약간 연하게 그리는 거에 빠져가지고 파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2호거든요. 요 2호에서 요 글래드 바이브 이 모양 정도만 내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요 핫킷에 레이어 슬림 브로우 소프트 브라운 요걸로 이제 결 같은 거를 조금 살려줄 거거든요. 근데 결은 살릴 거 많이 없이 그냥 이렇게 빈 부분을 한 올 한 올만 요 정도로만 에이프릴이라는 요 컬러를 눈 앞머리 부분을 살짝 터치해줄게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요렇게
이제 엄청 투명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요 베이크드 오렌지 요 컬러를 이용해서 눈 두덩이 전체를 깔아줄게요. 이거 한 겹만 올리면 색감이 막 그렇게 진하게는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한 겹 한 겹씩 올렸을 때 엄청 수채화처럼 발색이 되는 그런 섀도우라가지고 썬데이 모닝 이 컬러로 눈 두덩이 위쪽을 살짝 경계를 없애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눈 두덩이 부분 한번 그리고 이 베이크드 오렌지 컬러로 눈 이 언더 부분이랑 애교살 부분까지 이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흑발을 했을 때는 이런 오렌지빛 컬러들을 잘 안 썼는데 흑발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컬러들을 좀 다양하게 되게 많이 쓸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머리를 했다고 해서 원래 쓰던 그런 쿨톤 컬러들을 안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약간 이런 오렌지빛 컬러들을 잘 안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퍼클퍼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7호 뮤티드 토프 애교살을 한번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요거를 쓸 거예요.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스파클 볼륨. 이게 애교살 라이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요렇게 애교살을 칠할 수 있는 펜슬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칠해주고 컨실러 펜슬로 이 애교살 경계만 밝혀준 다음에 언더 부분도 살짝 밝혀줄게요. 이 눈꼬리 언더 부분. 그리고 이제 음영을 들어갈 건데 제가 눈썹에 사용했던 요 글래드 바이브. 이렇게 쌍꺼풀 위쪽으로 이렇게 너무 진해지면 안 되고 이게 확실히 근데 음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메이크업의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요 정도만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스윗데이 꼬리를 딱 눈 끝나는 지점까지 요 정도까지만 그럼 요 도톰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준 다음에 눈 여기 언더 부분도 진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자 정도만 이제 펄을 해줄 건데요. 피크닉 데이트 이게 좀 오렌지 코랄 빛 나는 펄인데 지금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촘촘한 그런 펄이에요. 그래서 눈에 얹었을 때 되게 글리터 광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 밑에 펄은 역시나 스틸라 립앤아이 치크스틱 키튼 해주고 블러셔를 빨리 해주고 마무리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제가 테스트 중인 이 블러셔를 쓸 거예요. 이건 테스트 중인 건데 거의 지금 최종이거든요. 이게 흰기가 조금 도는 느낌의 컬러라서 좀 청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얘로 약간 눈 밑에까지 좀 베이스를 이렇게 넓게 깔아주고 오늘 메이크업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웜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러셔도 완전 웜 계열에 있는 블러셔여서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블러셔도 너무 진한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피부가 되게 투명하게 비춰 보일 수 있게 딱 여기까지만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이 진한 컬러로는 콧잔등 살짝이랑 광대 부분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저만의 살짝 꿀팁인데요. 립을 해주기 전에 이 블러셔랑 같이 포인트를 컬러를 맞춰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되게 몽환적이어 보이고 정말 조화로워 보이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립 라인을 한번 칠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블러셔가 제형에 진짜 초점을 많이 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프라이머처럼 발려서 입술 경계를 좀 흐트려트려 줬을 때 진짜 이뻐요. 이렇게 해주고 베이스로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12 캐디언 요거 베이스로 깔아주고 얇게 지금 이 컬러랑 블러셔랑도 완전 찰떡이죠? 칠해주고 좀 입술은 이렇게 뽀용뽀용해 보이는데 뭔가 웃상처럼 보이면 조금 더 호감이잖아요. 이거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오트 베이지 컬러인데 얘가 완전 쉐딩 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중이랑 입술 밑에랑 입꼬리 부분 이렇게 콕 찍어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문질문질 해주면 완전 가만히 있어도 약간 웃고 있는 것처럼 완전 호감상이 돼요. 여기다가 포인트 인토의 블러 글로이 립 틴트 소피아 컬러를 진짜 살짝만 얹혀놔줄게요. 얘가 조금 더 뭔가 쿨과 웜의 그 경계선 사이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이 첫인상에서 눈과 립에 딱 시선이 갈 수 있게끔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른 이 틴트 두 개는 제가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묻어남이나 기워지는 이 폴리현상 같은 게 제일 적은 립들? 그래서 소개팅 갔을 때도 부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립들이에요. 이렇게 립 발라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프로 애청담 스테이 온 젤 라이너 요거를 이용해서 라이너를 진짜 살짝만 빼줄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전에 이 섀도우로 뺀 요만큼만 눈매가 또렷해 보이게끔 요 정도.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 섀도우 음영 컬러로 좀 눈매가 또렷해 보이면서 좀 내 눈의 길이가 좀 확장이 되어 보일 수 있게끔 그 정도로만 해줄 거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찝해줍니다. 꼼꼼히 5x5의 인텐스 파워 래쉬한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위에만 일단 먼저 해주고 1차적으로 해줬으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게 귀찮아서 이걸 스킵하면 안 돼요. 이 피카소의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한올한올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마스카라를 해주면 엄청 깔끔하고 속눈썹이 훨씬 더 길어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쌓아주고 딱 멀리서 봤을 때 인상이 엄청나게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디어 A 틸티드 팁 바텀 래쉬 마스카라. 엄청 섬유질이 얇게 많이 들어간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 전체에다가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언더에다가.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주면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눈매에 음영을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눈꼬리 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주면서 눈 끝에 부분이랑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해주고 스타일링까지 하고 오면 끝! 저는 얼른 스타일링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고 머리는 살짝 부시시한 느낌인데 컬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가르마를 5대5 가르마 말고 약간 요렇게 넘겨가지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으로 가르마를 넘겨줬고 이어링이랑 옷은 또 이렇게 오프숄더로 내려오는 요 레드 포인트 요 룩을 입어줬고 요게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어깨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게 허리 라인이 강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약간 몸매가 엄청 슬림해 보이면서 진짜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e can take this.